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엔 창조원리 30번째 육신과 영인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체와 대상의 이성분상이죠. 육신은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 개인의 목적과 자신을 보존하는 그러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입니다. 육신이 원만히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네, 그렇죠. 육과 공기를 흡수하고, 무형의 양성의 영양소로서, 예, 숨을 호흡함으로써 취하게 되고, 이런 광선을 쐬면서 되게 되죠. 인간은 자동적으로 이런 양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육신은 음식물과 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죠.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고 또 배설을 하고, 이것은 음성의 영양소로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네. 우리 인간의 활동은 주로 이런 음성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육신이 원만히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육신은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을 통한 영양 공급과 함께 수수작용을 합니다. 네, 보십시오. 영인체.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육신, 주체 대상.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득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또한 천사나 무용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용실체로서의 실존체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용세계 영계에 가서 영혼이 생존합니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이와 같이 영존성을 지닌 영인체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요소의 두 요소가 수사경하는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인체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죠.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육신과 영인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육신이 움직이면은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 그만큼 선화됩니다. 네, 육신은 좋은 생명 요소를 또한 영인체에 돌려줄 수 있게 되어서 영인체 또한 선화되고 성장합니다. 네, 그림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선한 동기와 바른 행동은 행복한 영인체를 만든다 라는 성경의 근거도 있고요. 선한 동기와 정의로운 행동으로부터 오는 육적인 에너지는 행복한 영인체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선한 생명 요소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기적 동기와 나쁜 행동으로 더럽힌 육신 생활은 악한 영인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장빠짐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뱅이와 흥충됨이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위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이 시간에는 네, 육신과 영인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